자, 그레이티 스타 TV 함께 역기 수상자.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0위 거는 사람들 좀 약간 강퇴 좀 해주실래요? 예, 저도 10위를 걸 것 같기 때문에, 예, 그거 좀 제재를 해주시고.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뭐 여자 시청자가 없냐 물어보시는데, 전부 여자 시청자, 남자 시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 저는 시청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죠. 대신 뭐 저를 방해하시는 분들이 시청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 발견하자마자 블랙리스트 넣는 거고요. 그거는 저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를 진짜 좋아한다면은 진짜 가만히 봐주시기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에, 저를 방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시청자가 아니라 나쁜 놈들이지. 뭐 안티도 팬이지만, 에, 안티팬이라면은 그냥 와서 욕해주세요. 그냥 와서 욕하면 상관없는데, 에, 뭐 악플하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방해하는 건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에, 차라리 그냥 조용히 와서 저한테 씨발 새끼야 이러면서, 네, 쪽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고요. 페이브그 스타원 부활 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페이스북 가시면은 각종 ET 영상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야한 사진으로 방해는요 이러시는데, 아리가또. 아, 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러면서 일단 상대방이 테란이네요. 자, 일단 테란을 한번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란 S10. 오, 컨트롤 기가 막힌 컨트롤. 자, 질러 한번 찔러볼까, 여러분들? 예, 설명 어느 정도 클래스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저의 본진에 오진 않고, 상대방이 일단 컨트롤 하면서 막아내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예, 컨트롤 꼬였다, 지금. 자. 자, 꼬였고, 꼬였어요. 자. 꼬인 거를 풀어주고, 예, 그러면서 일단 상대방, 베럭스 완속 빨리 됐네. 좀 방해하면서 좀 늦게 돼야 되는데, 예, 굉장히 빨리 됐네요. 여기 팩토리까지? 바로 팩토리. 자, 팩토리 안 짓네? 마린 찍어서 그런가? 자, 쪼쪼쪼쪼쪼쪼. 정찰 왔죠? 자, 안 온 거 같았는데 보냈네. 자, 어쨌든 상대방 일단은 무난하게 가고 있죠. 상대방 일단 뭐 막으려 했지만은 컨트롤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 공격 막았고 SCP 나갔습니다. 근데 팩토리가 지어져 있는 팩토리 굉장히 늦네요. 이러면 뭐 제가 이렇게 늦게 드라곤 테크를 간 거가 그렇게 뭐 큰 나쁜 점으로 작용하진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대방한테 한번 강한 초반 푸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진로과 드라곤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상대방이 입구를 쳐 맞고 그냥 잘하네요. 예, 입구를 잘 맞고 일단 상황 판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막는 게 오히려 좋아요. 예,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팩토리 SCP 하나 더 나왔죠,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일단 상대 팩토리가 본진에 지어졌는데 하나 더 나갔어요. 이거는 의심해 봐야죠. 자, 분명 정찰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렇죠, 뭔가 이제 전략적 승부를 띄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또 찾아내서 잡아줘야죠. 자, 어디 숨어 있을까? 용용용용. 여기 없나? 내부진 있는 거 아니야? 자, 한 바퀴 돌아보고 센터에 한번 가봤고, SCP가 분명 하나 더 온 건데, 저거. 어디 갔지? 없는데. 자, 어디 갔지? 자, 이상한 놈이네. 자, 일단 상대방이 글쎄요, 뭔가 다른 거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일단 전진 배치 해놓을게요. 근데 어차피 제 병력은 일단 2 질러 3 드라곤 타이밍이, 이 타이밍 진짜 강력하거든요. 기가 막히게 셉니다. 이게 상대방이 일단 입구 쪽으로 한번 들어올 텐데, 자, 이거를 일단 여기서 이렇게 잡아내고요. 자, 자, 이 사람이 이러면은 뭔가 의심되기 때문에 나오겠죠. 나오는 틈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자, 왜 안 잡았어? 또 쫓아가야지. 자, 안마담을 늦춰요. 최대한 늦추고, 이제 저도 늦게 합니다. 상대방이 이제 안마담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나올 것 같거든. 그 한번 나올 때 잡아 먹으려는 생각인데, 글쎄요, 뭐 안 나오네. 안 나오면 뭐 나야 감사한 게 아닌데. 자, 이거 의심해 봐야겠다, 이거. 로버티스 간다. 자, 그러면서 로버티스 가지고,
세네강이 왜 안 나올까요 지금? 수집을 좀처럼 확실하게 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암마냐 쪽에 보통 잘 팔럿이 있으면은 사내방이 멀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시는 플레이가 맞는데, 근데 저희 게이트가 두 개로 노련한 걸 못 봤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런데 사내방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드랍십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나오면 말이죠. 이거 이렇게 다 할 리가 없는데. 자, 로보틱스 일단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안정적으로 뒤로 빼면서 일단은 세네방이 정찰 못하게 해주고 자, 일단 막아주는 플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병력 많다 이러면은 드랍십이 아니네. 이러면은 한번 막으면 되죠. 예, 이런 막으면 되고 막은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막은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뭐 좋아. 예, 그 뭐 그냥 무난하다고 할 수 있지. 브리플 몬스터 니 얼굴 몬스터 I don't know. 자, 자, 왜 안 오지? 올 때 됐는데. 마린 저만큼, 그리고 지금 타임에 나온 거면 투픽 맞는데. 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자, 이거는 투픽 맞는데, 멀티인가? 멀티네? 이게 멀티였어? 놀라운 새끼인데, 이거? 놀라운 놈인데 이거 레벨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늦게 나오면서 멀티를 했단 말이야? 존나 안정적으로 한 거야? 이거 뭐야? 예, 존나 안정적으로 한 건데 진짜 완전 안전의 대가네요 완전. 무슨 상황이지 지금? 몰래 멀티인가 진짜? 들어가 볼까 여러분들? 슈발 왜 들어왔지? 내 멘탈 슈발 뭐 하는 거지 나? 왜 들어왔지 방금? 왜 누가 유혹한 거 같았어 방금? 아 진짜 누가 유혹했어 이거? 누가 들어가라 했는데 누구지? 자, 좆됐다 슈발 이거 어떻게 보는가? 아 이거 어떻게 막아 좋겠다. 아 이거 뭐하는거야 지금 빌드가 뭐였지 왜이렇게. 아 근데 드릴 가는건 아니었는데 이거 좀 개소리였다. 아 이거 졌다 이거 인정해야지 뭐. 이거 슈퍼 내 실수다 이거. 와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근데. 앞쪽 쪼인거 같은데 지금. 자 그냥 투팩 멀티인가요? 왜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굳이 이렇게 했을까 왜? 내 빌드를 못 봤는데? 그건 좀 의아하네요. 예. 뭐 그래도 지금은 저 때문에 진 거니까 뭐 할 말이 없는데. 자 최대한 앞마다 캐고 자 역전할 수 있어. 자 아직 사대방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가능합니다.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안 들어와가지고 희망이 좀 있어. 자
플롭을 살려, 플롭을 살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 좋아.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리버를 흔들 수 있는 상황 만들어놨고요. 자, 그리고 셔틀과 자 리버를 뽑아 제끼면서 일단 한 타임은 버팁니다. 자, 한 타임은 버티면은 자 멀티 그렇죠? 네, 완벽했죠? 자, 지금 그러면 멀티 완성. 자, 차림에 일단 멀티가 하나가 줄었고, 자, 일단 제가 힘든 상황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네, 이 사례망이 그럼 좋은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네요. 자, 자, 이거 깨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이거 깨부셔, 출발. 멀티, 자, 오케이, 셔틀. 이 사례망이, 모르게, 모르게. 자, 점유 돌려. 자, 이 투리버기 때문에 일단 올라오는 걸 막을 수 있거든. 자, 발견했다. 슈바 이거 좋겠다. 왜 안 써? 아! 리버, 아, 아 드랍 괜히 나갔다 이거. 아, 나 안 들어올 줄 알았지. 이거 슈퍼 언덕이기 때문에. 아, 찌지네. 하, 왜 했을까 그거. 아, 까비. 아까 리버가 죽으면 안 됐었는데. 아, 까비.